써봅시다. 자, 오늘의 제목은 뭐예요? 오늘의 제목은 뭡니까? 원소와 떨어뜨렸어. 주기율표 원소와 주기율표. 자, 오늘은 이제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인 원소, 그리고 이 원소들의 집합체, 이거를 쫙 정리를 했어요. 원소들이 어떤 특성이 있고 이거를 규칙적으로 배열을 시켜봤더니 어떤 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기율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제 원소들이 쫙 정리가 되니까 뭐 특징적으로 이제 이렇게 구별을 좀 지어 볼 수 있게, 그럼 왜 원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는가 에 대해서 원자 구조까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내용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 배운 내용들이죠. 원소, 원자, 그리고 거기 더불어서 이제 이온이라는 걸 이제 처음 배우면서 화학식을 쫙 정리를 했어요. 원소, 기호는 뭐가 있고 열심히 외웠던 기억들이 있을 건데 오늘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얼마나 잘 외우고 있었나.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원, 자, 원소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원소라는 거는 뭘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까? 원소가 뭐예요? 원소가 뭐예요? 물질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이죠. 그치. 물질을 이루는 뭐다? 기본 성분이다.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원소라고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원소라고 하는 게 옛날 고대 사람들부터 이게 궁금증이었어. 대체 이 세상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 고민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했던 찰나에, 누가 이제 최초로 이제 고대 그리스로 가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던 거예요. 고대 그리스로 가면 많은 철학자들이 있죠. 철학자들이 이 세상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궁금하던 찰나에. 우리 항상 매일매일 뭘 마시고 있어? 물 마시고 있죠.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잖아. 이 사람 이론의 근원은 뭐구나? 물이구나 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탈레스는 물질의 근원이 뭐다? 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모두 물이 있어야만 생명체가 살 수가 있어요. 모든 물질에는 물이 포함이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또 탈레스와 더불어서 이 당시에 이제 활동했던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사람, 엠페도클레스는 뭐라고 했느냐, 물만 가지고는 이 모든 근원을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사원소설을 했죠. 여기서 얘기하는 사원소라고 하는 건 뭘까? 사원소. 당연히 물도 들어가 있고요. 물, 불, 그리고 공기와 흙. 이렇게 네 가지가 네 가지 원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임하는 거 혹시 좋아해요? 게임 좋아합니까? 어떤 게임 좋아해요? RPG 게임 이런 거 혹시 좋아했었나요? 뭐 어떤 거? 그래, 이름은 말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 보면 막 게임 아이템들 있죠. 게임 아이템 보면 막 속성 같은 게 부여된 아이템들 있지. 거기 보면 수속성, 화속성, 아니면 지속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의 근원이 어디서 온 거야? 이 네 가지 원소설 되게 뽑아온 거예요. 근원을 이루고 물질의 근원 성질을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성질,
그래가지고 뭐 뭐는 뭐에 강하고 뭐는 뭐에 약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서양에만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동양으로 오면 이제 뭐가 있어? 음양 오행설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일주일 보면 일월화수목금토 있죠. 일월화수목금토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해와 달, 양과 그리고 화, 불, 수, 물, 목, 나무, 그다음 쇠, 금이죠. 그리고 흙, 토 이렇게 다섯 가지 성질이 서로 어우러지더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되어 있었지.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런 물질의 근원은 뭔가에 대한 이런 고민은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단지 책에는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운 부분이고 알겠죠?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또 누가 등장했냐면 누가 등장했느냐? 아리스토텔레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스승이 누구야? 플라톤이라는 사람이야. 플라톤 들어봤죠?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 그렇죠. 오, 알고 있네요. 그치. 굉장히 화려한 계보를 가진 이런 학파.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뭘 얘기했냐면 여기서 이제 똑같이 사원소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엠페도클레스의 이 말을 받아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사원소설을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가 있다. 성질 변화라는 것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질 변화라는 게 뭐냐? 원소가 있는데 이 원소의 성질이 바뀌면 뭐가 될 수 있다. 다른 원소로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성질을 좀 바꿔주면 A라는 물질을 뭘로 바꿀 수 있다? B라는 물질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이러한 비슷한 원리를 이용해서 물질의 성질을 바꿔 조금 더 저렴한 금속 같은 걸 이용해서 좀 더 비싼 금속을 만들려고 하는 연구. 그게 뭐였죠? 그쵸, 연금술. 이러한 고대의 물질과는 이제 중세로 넘으면서 어떠한 부분들로 바뀌게 되느냐? 연금술에 대한. 연금술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연금술은 뭘? 값싼 금속을 이용해서. 뭘 만들었다? 비싼 금속을 만들려는 노력이었죠.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될 수는 없거든. 물론 반응을 시켜가지고 원소를 바꿀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어제도 우리가 배웠다시피 엊그제 우리가 배웠다시피 별에서 많은 원소들이 생성이 되었을 때 에너지가 엄청 많이 부여가 돼줘야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지. 대신 연금술이 발달이 되면서 어떤 실험 도구라던가 여러 물질이 새로이 발견이 되겠다.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을 가지고 왔죠.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지. 근대로 넘어왔습니다.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원소에 대한 연구들이 있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이 연금이란다. 원소에 대한 이런 근원점을 제시하는 게 뭐 예를 들자면 뭐 보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라부아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특히 이제 라부아제 같은 경우는 뭘 해서? 주철관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뭘 했어요? 뭘 밝혔냐면 물은 뭐가 아니다. 원소가 아니다 라는 걸 나타냈고 그리고 이러한 원소들을 쫙 한번 정리를 해서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기호로 한번 나타내고자 하라 그래서 원소 기호라는 걸 또 제안을 하기도 했고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뭐예요? 원소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 우리는 원소라는 게 이러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원소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뭐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데 물질을 구분을 할 때 우리는 물질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별을 해요. 순물질이라는 게 있고 순물질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혼합물이 있죠. 혼합물. 이렇게 있잖아? 순물질을 또 나눈다면 뭘로 나눠볼 수 있어요? 순물질 나눠본다면 얘가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혼원소 물질이 있고 또 하나는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뭉쳐있는 화합물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원소 한 종류로 이루어진 물질 혼원소 물질이 있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는 원소 하나씩만. 아는 원소 뭐 있어요? 예를 들자면 C 뭐예요? 탄소죠. 탄소 C. 우리 탄소를 보통 어디에 이용해요? 우리 연필 심 흑연이죠. 흑연이나 혹은 다이아몬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어요? 철. 철이죠. 철. 철은 원소 기호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Fe 이 구성인 거죠. 철은 뭘로? 건축 자재. 보통 쓰이고 있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금. 금은 원소 기호가 어떻게 돼요? A, U 얘는 어디? 귀금속이죠. 귀금속이기도 하고 또 어디 들어가요? 전자제품에도 들어있습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에도 금 들어있어요. 그럼 나중에 돈 없을 때 컴퓨터 뜯어다가 금 팔면 되겠죠. 그 정지하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파세요. 그다음 또 산소 같은 거. 산소는 어디? 산소는 뭐 할 때? 호흡할 때. 그리고 이제 산소가 많이 뭉쳐 있는 O3 오존층을 만들기도 하죠. 이런 것들보다 우리 주변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호전소로 된 물질들이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원소들이 뭉쳐서 이제 뭘 만들어? 뭉쳐서 원소의 종류는 한 110여 종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은 110여 종밖에 없나요? 훨씬 더 많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뭐해서 서로 결합해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게 되죠.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원소들이 뭉쳐서 만들 수 있는 화합물 몇 가지 어떤 거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호전소로 된 물질이에요. 화합물 어떤 게 있을까요? 알고 있는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생각해 보면 되죠. 소금 그렇죠. 자 소금은 화학식이 어떻게 돼? NaCl 이런 거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CO2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렇죠. 물은 아까 원소가 아니라고 했죠. 어떻게 돼요? H2O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물질들이 우리 주변에 있겠다. 그래서 원소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과 이 원소들이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화합물질까지 이런 다양한 물질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새로이 많은 원소들이 발견이 되고 또 얘네들을 뭐 하고자 하는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또한 있었어요. 이거를 뭘 만들게 되었냐? 이 원소들을 일정한 성질 규칙에 따라서 분류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있었습니다. 뭘 만들게 되냐면 주계율표라는 걸 주계율표라고 하는 걸 만들어보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계율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정한 주기성이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기율표가 차근차근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 주기율표의 역사에 맨 처음 이름을 올린 건 베베라이너라는 사람이에요. 베베라이너라는 사람인데 이 베베라이너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세상 원소설이라고 합니다. 세상 원소설이라는 건데 세상 원소설이 뭐냐? 원소 세 개를 화학물금으로 묶으면 세 개 다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데 A와 B와 C라는 세 종류의 원소가 있다면 A와 C의 질량, 원자량의 합은 B의 질량을 두 배 해준 거랑 같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B의 질량을 우리가 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A와 C의 질량을 더해주고 이걸 절반을 해주면 B의 질량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원소와 세 번째 있는 원소 세 개의 짝 중에서 세 개의 짝 중에서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에 대략적인 원자량, 질량을 알고 싶다면 이렇게 2분의 A 플러스 C를 해주면 B의 대략적인 질량이나 밀도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데베라이너는 이런 세상 원소를 연구를 했지. 근데 이 연구는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당시에는 발견된 원소의 종류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많지 않았거든요. 몇 쌍 되지 않았어. 데베라이너의 연구는 그 시효는 좋았으나 많은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러한 연구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한 건 누구냐? 뉴렌즈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뉴렌즈는 어떠한 얘기를 했느냐? 옥타브설이라는 걸 주장해요. 옥타브설. 옥타브가 뭐예요? 옥타브가 뭘까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거죠. 7옥타브. 아니, 1음계. 7옥. 7옥타브. 8음계죠, 8음계.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뉴렌즈는 이 옥타브설. 근데 이 옥타브설이 뭐냐면 일정하게 발견되었던 원소들을 쫙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덟 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소들을 쫙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쫙 정리를 해보면은 일정한 뭐가 나타난다? 주기성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러니까 당시에 뉴렌즈가 주장했던 이 옥타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좀 있었냐면 당시 이제 비활성기체도 발견이 안 되는 시점이었고 원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성이 조금 나타나더라라는 것만 딱 보였어요. 물론 지금에 와서 우리가 수엘리베 봉탄지사 이거 쭉 외우잖아요. 보면은 몇 개씩 여덟 개씩 끊어졌었지. 그러니까 뉴렌즈의 옥타브설이 여기랑 좀 비슷한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등장한 건 누구냐면 멘델레예프. 멘델레예프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멘델레예프는 최초로 이제 뭘 주장을 했느냐? 주기율표를 작성을 했습니다. 주기율표를 작성을 했는데
자, 이 규결표는 어떤 형태로 작성이 되었냐면 이거는 원자량 순이라고 하는 원자량의 순서대로 규결표를 작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자량 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인데 수소는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죠. 수소보다 조금 더 무거운 헬륨입니다. 헬륨이 그 다음으로 가볍고 그 다음에 리튬, 베륨 이런 식으로 원자량의 순서대로 쭉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규결표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띄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맨델레프가 한 업적이 하나가 있는데 맨델레프는 그 규결표를 쫙 작성을 해놓고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에 대해서 예측값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측값을 만들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었냐면 당시 맨델레프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어떤 원소가 발견되었었느냐? 일단은 규소가 발견돼요. 규소가 발견돼 있었고 저 밑으로 가보면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주석. 주석이죠, 주석. 규소와 주석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 사인은 발견이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발견이 안 돼 있었는데 맨델레프는 여기에 있는 이 원소를 예명으로 ES라고 하는 에카실리콘이라고 하는 이런 원소가 아마 있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이 두 개의 원자량이나 밀도나 이런 한 중간값 정도를 가질 거야 라고 예측을 한 상태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나중에 에카실리콘은 뭘로 밝혀졌냐면 실제로 이제 발견됐어요. 이게 뭐였냐면 이제 GE. GE 본 적 있나요? GE가 뭐죠? 저마늄이랑 저마늄. 그 목탄한테 가보면 뭐 있어? 게르마늄이 하면 돼.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 막 게르마늄 팔찌. 요즘 홈쇼핑에 많이 나오던데. 그 게르마늄이 저마늄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딱 발견됐는데 맨델레프의 예측값이랑 거의 일치했더라라는 거. 맨델레프가 이러한 연구도 동시에 수행을 했죠. 근데 맨델레프의 규결표는 원자량 순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점이 있었어요. 자, 18번이 누구예요? 18번. 원자는 18번이 누구입니까? 아르곤이요, 아르곤. 아르곤이 있고요. 그 다음 19번은 누구예요? 칼륨입니다, 칼륨. 얘는 18번. 얘는 원자번호 18번. 얘는 원자번호 19번인데, 실제로 번호는 얘가 크죠? 지금의 원자번호는 얘를 19번으로 썼는데, 실제로 원자량은 누가 더 컸냐면, 아르곤이 조금 더 컸어요. 칼륨보다 아르곤이 조금 더 무거웠어. 그러다 보니까, 맨델레프의 규결표에 들어간다면, 18쪽, 그 비활성 기체에는 칼륨이 껴들고, 그 다음에 1쪽 원소에는 아르곤이 들어가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성질이 전혀 달라. 그래서, 아, 이게 좀 성질이 좀 맞지 않는데? 라고 하는 이런 오류점들이 몇 가지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맨델레프 이후에 누가 등장을 했느냐? 모듈리라는 사람, 모듈리. 정글북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누구예요? 모글리죠, 모글리. 모글리랑 이름이 비슷하죠. 정글북을 처음 들어본 건 아니죠. 뭔 줄은 알죠? 늑대가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카카 뱀이 키웠나? 늑대였나요? 뱀이었나요? 늑대죠, 늑대. 늑대. 모질리가 이제 X선 촬영을 통해서 X선 촬영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많은 원소들의 비밀을 좀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 X선 촬영에서 뭘 밝혀냈냐면 원자들의 양성자 수를 밝혀내요. 양성자의 수를 밝혀냈고 이 양성자 수를 밝혀낸 걸 기준으로 다시 한번 규결표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규결표를 어떻게 작성을 했느냐? 아까 맨델레프는 뭘 가지고 규결표를 작성을 했어요? 원자량 순으로 작성을 했죠. 모듈리는 뭘 가지고 작성을 했느냐? 자, 원자 번호 순으로.
전자번호 순서대로 주기율표를 작성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원자번호 순으로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원자번호 어떻게 매기죠? 우리 원자번호 어떻게 매깁니까? 어떻게 매겨요, 원자번호? 그냥 막 넣습니까? 아니죠. 자, 원자번호를 매기는 기준. 원자번호를 매기는 기준은 어떻게 돼? 여기 빈 칸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원자번호를 매기는 기준. 빈칸 있으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탄소. 주황색 해볼까? 탄소가 있어, 탄소. 이렇게 탄소, 원소 기호죠. 탄소에 보면은 숫자가 몇 개 써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 있는 요 6. 이거는 뭘 나타내요? 원자 번호를 나타내거든요. 자,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뭘 나타낸다? 자, 원자 번호를 나타냅니다. 원자 번호를 나타내고, 여기 얘.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얘는 질량수라는 걸 나타내는데, 질량수라는 걸 나타내는데, 자, 여기 너무 좁게 그렸네요. 이 원자 번호는 어떻게 매겨지느냐? 원자 번호를 매기는 기준. 이거는 뭐냐면, 양성자의 숫자대로. 양성자의 숫자대로 원자 번호를 매기게 돼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한 개면 원자 번호가 몇 번인 거야? 1번. 그게 누구예요? 수소죠. 두 개면 헬륨, 세 개면 리튬.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원자 같은 경우는 전기적으로 무슨 성질을 띈다? 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똑같아? 중성 원자의 전자 수와도 같은 개념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질량수. 원자에서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한 건 누구다? 원자에서 대부분의 질량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원자 핵이 차지하고 있죠. 그 원자핵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 여기 질량수라고 하는 건 뭐다? 양성자 수와 뭘 더해준 거다? 중성자 수를 더해준 거다. 알겠나요? 이렇게 이제 나타내 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모듈링은 이걸 원자 번호 순으로 정리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모듈링의 이 역할, 결국 모듈링이 하는 역할은 뭐냐? 현대 주기율표에 기틀을 마련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현대 주기율표의 기틀을 마련했다. 물론 모젤리가 연구를 했지만 이때 당시에도 주기율표는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거든. 이거를 조금 더 맞춰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율표에 대한 부분들이 밝혀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이 주기율표라고 하는 건 과연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주기율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주기율표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족과 주기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족과 주기. 족은 뭐예요? 족은 몇 가지가 있느냐? 1부터 18족이 있고요. 주기는 1부터 7주기가 있어요. 자, 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는 성질이 비슷한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의 모임이고요. 같은 족에 있으면 원소들의 성질이 비슷해요. 여기에 가족이라고 하면 닮아 있잖아요. 가족 닮았죠? 왜 그런 거야? 왜? 성질이 비슷하니까 닮아 있죠. 같은 유전자를 타고 왔으니까. 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전자의 껍질 수라는 건데 전자의 껍질 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전자의 궤도가 몇 겹으로 되어 있느냐 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정확히는 이제 이게 이제 주양자 수라는 걸로 결정이 돼요. 주양자 수라는 걸로 결정이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이 개념까지는 바라보긴 좀 힘들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조개 이건 이제 세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세로줄 세로줄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주기는 뭘로 되어 있냐면 가로줄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요. 있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이걸 봐야겠지. 그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매운 거부터 한번 쭉 정리를 해봅시다. 매운 거, 뭐 외우셨나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리 배 그 다음에 붕 탄 질 산 풀 네 너무 이쪽으로 좀 왔네요. 조금만 뒤로 밀게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 마 알 규, 인, 황, 영, 아, 그 다음에 칼, 칼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제 여기서 몇 가지만 조금 더 추가를 하세요. 조금만 더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칼, 루비듐이라는 게 있고 세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슘 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메마카, 스트론튬, 아륨, 그다음에 라듐, RA죠. 이렇게 있고,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중간 부분에 좀 플륨, 브로민, 아이오딘, 그다음에 아스타틴, AT. 그 다음 그 밑에 뭐 있어요? TS, 테네신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있고 약간 위로 좀 뜬 느낌인데 TS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헬레나 뭐 있어요? 그리폰 제논 그 다음 뭐 있어요? 라돈 라돈 그 다음 라돈 밑에 오간의 손, OG 이렇게 있죠. 처음 보는 원소들이 막 나오겠지. 네, 뭐 얘네들은 이제 별로 중요하진 않아. 아, 여기 이제 요줄이랑 요줄 정도만 발음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되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여기 사이에도 겁나 뭐가 많지. 이 사이에 되게 엄청 많이 길잖아. 몇 족도였죠? 3족부터 12족까지 이렇게 있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따로 또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게 있죠. 뭐가 지금 따로 나와 있습니까? RA 란탄암부터 어디까지? 루테늄까지 있고 그 다음 뭐 있어요? 그 밑에 보면 A, C 액티늄부터 뭐까지 있어? 액티늄부터 로렌슘까지 RL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기율표인데
옆에 보면 이제 실제로 족과 주기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여기 1족, 여기 2족, 13, 14, 15, 16, 17, 18. 이렇게 있죠. 어? 졸려 또? 옆에 보면 이제 숫자.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숫자들은 뭐라고요? 이 숫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이걸 우리는 족이라고 하더라. 족이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은 뭐라고 한다?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를 주기라고 한다고 했어요. 족과 주기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는 란타넘족, 그 다음에 아크늄족, 그래가지고 또 따로 구분된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주기율표에서 지금 이해할 거는 뭐 그렇게 특별히 많진 않아요. 뭐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아, 주기율표는 뭘로 되어 있다? 일정한 주기성이 나타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같은 족은 성질이 비슷하고 같은 주기는 뭐 전자 껍질 수가 같다더라.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기율표에 따라서 우리는 원소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두 종류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는 금속 원소가 있고요. 금속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가 있어.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라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자,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의 기본적인 특성. 금속 원소는 주로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보니까 이 앞쪽이랑, 책에서 보면 이제 앞쪽. 자, 여기서 이제 구획을 한번 나눠볼게요. 금속과 비금속의 구획을 나눠본다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돼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디까지 이어져요? 아스티틴이랑 오간의 손까지는 뭐 비금속이고, 다다다다다 여기까지는 다 뭐예요? 다 금속이지.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좀 특이한 거 몇 개 있어.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이번에 쳐보면은 특이한 애들 뭐 어떤 놈들이 있느냐? 여기는 붕속. 붕소, 그 다음 여기는 규소. 규소 있죠, 규소. 그 다음 또 뭐 있어? 여기 나머지는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안 썼네, 안 썼어. 안 썼네. 몇 개만 좀 추가로. 여기 보면은 GE, 점화님 있죠, 점화님. 점화님 있고, 그 옆에 ASB소 있잖아요. 아, 요 정도 해서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참고로 알았어요. 표시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동그라미 치는 들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그림에서는 별로 없지만 여기 중간 3족, 12족은 전부 다 금속이죠. 위치는 어디? 금속 원소는 왼쪽부터 어디까지? 가운데까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왼쪽부터 가운데 위치해 있고, 이런 애들을 금속이라고 하는데, 금속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자, 상온에서 상온이라고 하는 건 한 25도씨 정도에서 무슨 상태? 고체입니다. 단지 뭐 수은은 액체다. 이러한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금속은 특유의 광태. 특유의 광택이 있고, 너무 재밌게 위에 썼네. 조금만 내릴게요. 특유의 광택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기 전도성이야. 전기 전도성이나 열 전도성이 대체적으로 좀 뛰어난 특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금속 같은 경우 이렇게 쫙 뽑으면 길게 만들 수 있다던가, 통통통 치면 열 넓게 펴져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전성이나 다른 말로는 펴짐성. 그 다음에 연성.
아, 미안해. 여기가 거꾸로 썼네요. 자, 전성. 이거는 뽑힘성이라고 하고, 뽑힘성. 얇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성. 네, 이제 뭐라 그러냐? 표징성이라고, 표징성. 이러한 성질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금속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애들인데 좀 많지. 그 다음에 비금속. 비금속 원소는 어떠한 특성이 있냐? 금속의 왼쪽도 가운데 찾아온다면 비금속은 보통 어디?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요. 오른쪽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상온에서 기체나 혹은 고체입니다. 단, 여기서 브로민. 브로민은 액체다. 브로민 액체가 남으니 다 상온에서 기체나 고체예요. 그다음 얘는 광택도 없고요. 금속에 저런 성질이 있다는 얘기는 비금속은 없다는 얘기죠. 광택도 없고요. 그다음에 전기의 전도성이나 열 전도성도 거의 없거나 그냥 낮은 수준이죠. 물론 특이하게 여기 동그라미 친 얘네들을 우리는 준금속이라고 하는데, 금속은 아닌데 특정 조건에서 좀 금속이랑 좀 비슷한 성질을 좀 나타내는 친구들이에요. 가끔씩 금속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우리 흔히 이제 반도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얘네들로 만들지. 알겠나요?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게 뭐다? 비금속이더라.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정리를 할 건데. 이쪽 다 썼나요? 잠깐만 지울게요. 그래서 이러한 원소들을 쫙 정리를 해서, 이런 원소들을 쫙 정리를 해서 이제 뭘로 나타내느냐. 근데 이 원소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입자를 띠고 있잖아요. 특정 입자를 띠고 있죠. 그래서 뭘 만들어? 원자를 형성을 하는데, 우리 이제 왜 그러면 이런 주기성을 띠느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이 용어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나요? 원자가 전자? 처음 들어보나요? 혹시 옥텟 규칙이라고 들어봤어요? 그것도 처음 들어봐요.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할 텐데, 원자가 전자라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전자가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의 수라는 거예요.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의 수.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전자의 수인데, 이걸 좀 쉽게 볼수 있는 방법은, 여기 주기율표에 보면 족이잖아요, 족. 이 족에 있는 뒷자리 숫자를 읽어주면 쉽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 원자가 전자라는 게 과연 어떻게 되느냐? 먼저 원자의 구조를 살펴보면, 원자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어요? 중심에 뭐가 있고, 중심에는 뭐가 있어?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이 있죠? 그리고 그 주변을 누가 돌아요? 그 주변을 누가 돌아? 전자가 뺑글뺑글 돌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원자의 기본 구조예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죠. 전자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고, 여기 원자 핵이 있고, 여기 이제 뭐가 있어? 전자가 있어, 전자. 그쵸?
그리고 원자핵은 또 어떻게 쪼개져? 원자핵은 뭐와 뭘로? 원자핵은 뭐와 뭘로 나눠져? 원자핵을 쪼개면 뭐와 뭐가 있어요? 그쵸? 양성자와. 기본적으로 이제 전자, 양성자, 중성자의 좀 약간의 성질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성질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이런 걸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뭐, 질량과, 그 다음에 전하량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양성자는 질량을,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인 질량 개념인데, 양성자랑 중성자는 그 값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양성자 질량이 1이라면 중성자도 1이에요. 근데 전자는 굉장히 그 질량이 작아. 거의 없다시피 해요.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전하량 어떻게 되냐? 양성자가 플러스 1. 이제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죠. 그리고 전자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의 특성이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 볼 수가 있는데,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성원자는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죠. 아까 중성원자의 전자 수가 같다 그랬어요. 그치?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전자가 배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자의 배치. 그럼 전자는 어떠한 원리로 배치가 되느냐? 전자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냐면, 에너지 준위가, 전자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 준위가 낮은 단계에서, 에너지에서 큰 단계로, 배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낮은 단계에서 큰 단계로 전자가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쪽부터 채우냐면, 쉽게 얘기하면 안쪽 궤도부터 전자는 자리를 채우게 돼요. 알겠나요? 그럼 실제로 전자를 어떻게 채우느냐? 원자 핵이 있고 여기 이제 전자가 채워집니다. 전자가 채워지는데, 맨 처음 원자번호 1번인 수소는 양성자가 몇 개야? 양성자 몇 개예요? 수소 한 개죠. 수소 양성자 한 개지. 그럼 그 한 개를 제일 안쪽 궤도에 딱 채우는 거예요. 지금 전자 껍질이 몇 개예요? 지금 요 궤도가 전자 껍질이거든요. 여기 봐, 여기. 여기 봐봐. 전자 껍질 한 개거든. 수소 아까 몇 개였어? 한 개였어, 한 개. 그렇지. 한 개 딱 채우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양성자가 두 개가 됐어. 그럼 뭐예요? 헬륨이죠. 헬륨 그러면 전자 몇 개야? 두 개니까 여기를 짠 하고 채우는 거. 근데 제일 안쪽 같은 경우는 전자가 두 개가 딱 들어가면 안정해져. 안정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전자가 마음이 편해져.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누구하고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반응하지 않는 애들, 이때를 원자가 전자가 0이라고 하거든요.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헬륨이 비활성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채웠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양성자가 3개가 되면 어디로 가야 돼? 그 다음 궤도로 가야겠죠. 그 다음 궤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궤도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채우느냐? 또 한 개를 딱 채워. 그치? 그럼 이제 바깥쪽에 몇 개가 됐어? 바깥쪽에 한 개가 됐죠.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건 제일 바깥쪽 궤도에 있는 전자의 수를 의미하는 건데, 제일 그쪽에 있으면서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의 수 한 개가 됐잖아요. 그치? 근데 아까 수소도 몇 개였어? 수소도 몇 개였어요? 한 개였죠. 그래서 수소랑 리튬이랑 같은 조개인 거. 성질이 똑같거든.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는, 원소의 성질은 누가 결정하냐면 이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의 수가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양성 네 개 됐어요. 베릴륨이 되는 거죠. 두 개 했죠.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가 채워. 그러면 이제 8개가 공간을 다 채운 거야. 그럼 얘는 더 이상 반응을 해야 돼? 안 해요. 안정해지는 거야. 이제 10개 채웠으면 뭐, 네온, 비활성기 채죠. 그러니까 8개를 채우면 안정해지고, 그 다음에 11번, 뭡니까? 11번 뭐예요? 나트륨이죠. 나트륨은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채워. 그럼 이제 가장 바깥쪽 원자과 전자가 몇 개가 돼요? 한 개지. 한 개가 되죠? 그래서 뭐가 돼? 여기 또 1조 원소가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과 전자를 조금 더 빠르게 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8이 이제 0으로 읽어주면 돼. 여기 3조부터 11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는 전이금속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쪽 궤도에 전자를 차악차악 모아두기 때문에 전자가 되게 많아요. 결합에 참여한 전자수가 되게 많아서 얘는 제외하고 요렇게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이러한 전자 배치를 누가 제안을 했냐면 보어라는 사람이, 보어라는 과학자가 주장을 했어요. 보어. 그래서 이거를 전자 껍질 궤도 모형이라 그래요. 이 보어는 수소의 선스펙트럼 실험을 통해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서 이러한 결과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원자가 이 원소들이 성질을 나타내는 것보다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채워져 있느냐. 그래서 이거를 무슨 규칙이라고 하냐면 이걸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이 뭐냐? 가장 바깥쪽 궤도예요. 여기서 옥텟이라고 하는 얘기는 8을 얘기해요. 8. 우리 그 문어 같은 경우에 어때? 다리가 8개죠. 그래서 문어의 이름이 뭐야? 옥토퍼스잖아. 8개 있어. 옥텟 규칙.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에 몇 개를 채우면 전자를 8개를 채우면 뭐해진다? 안정해진다. 안정해지려는 성질. 뭐를 최외각에 전자를 8개를 채워서 안정의 성질이 바로 옥텟 규칙이더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얘네들의 성질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자면 이 전자들이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려고 해요. 그 궤도에 머무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자들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나갈 때는 원자기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 끌어당기겠지. 그럼 나가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갈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바깥에 나눠 들어올 때는 안쪽 궤도로 가니까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스펙트럼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되게 많은 내용들이 나왔죠. 얼굴에 막 괴로움이 막 보이는데 다 할 수 있어요. 다 때가 되면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